31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특이하죠? 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전현숙 재판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그 당시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재판관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당에서 막그 문제 제기해서 결국 그 헌법재판소장으로 굉장히 이제 그 전현숙 재판관이 그 진보적인 분이었어 가지고 야당에서 이제 막 문제 제기해서 결국 임명을 철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인사청문회를 연다. 특별위원회. 자, 맞는데. 자, 다시 한번. 인사청문특별회에는 임명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회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국회가 관여하지 않는데,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2항 1호에 불구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연다. 왜냐하면, 헌재소장이 임명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요 경우에 해당돼서, 그러니까 요 경우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헌재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아까 봤죠?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에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자, 사전심사제도인데, 일단 사전심사제도는 헌법소원에서만 인정돼요. 그 헌법재판제도 중에서 72조 규정돼 있어서 헌법소원에서만.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결정으로 심판적으로 각하. 여기는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아요. 각하 여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요. 보충성에 위배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는 바로 각하. 그래서 아까 그 대법원의 부에서는 본안 판단도 할수 있는데 그 헌법소원에서만 인정되는 사전심사로서 인정되는 그 지정재판부에서는 그 적법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심판의 변론과 종국 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할수 있으나 종국 결정의 선고도 할수 있다. 조문이에요. 자, 심판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 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할수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그,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하고, 헌법소원에서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정당해산심판은 요게 없어요. 그래서,
권헌행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자 다시 헌법재판 심판정관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요. 그 다음에 탄핵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헌행으로 기억을 해요. 권헌행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 정당에서 한 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게 권헌행,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 나머지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행정작용을 포함한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판단 유탈은 재임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되죠. 그럼 판단 유탈이 뭐야? 자, 판단 유탈은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여러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그 주장들에 관하여 하나하나 진위 여부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주장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주장인데 판단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판단 유탈이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내가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내 청구를 기각했으면 다 둘 수 있어요. 그건 재심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420조 제1항 9호를 준용해서 판단 유탈도 재심 사유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결정 이유, 주문 말고 이유에 대하여 재판관 5인만이 찬성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자, 결정 이유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 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그러니까 기속력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설령 결정 이후에까지 기속력을 가정적으로 이후에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 이후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 결정 종족수인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정 이유에 대하여 재판관 5인만이 찬성한 경우에는 결정 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맞는지 뭐.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헌재법 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관한 준용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청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얘기예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 맞죠? 를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지정재판부는 해당 소원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아까 적법 여부만 판단할지 이유 없는 요거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에서만 인정된다는 거. 사전심사. 근데 다음 각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각하. 적법여부만. 그래서 다른 법률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보충성 원칙에 유배되는 거. 경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원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청구된 경우 청구기간 도과하거나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있습니까? 적법 여부와 관련된 경우 그래서 이유 없는 이런 본안 판단 여부는 이게 대상이 안 된다는 거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과 관련해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자, 위헌 결정의 효력. 어떤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장래요.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그 헌재법 47조 1항 장래요. 위헌 결정의 효력과 관련돼서 원칙 장래요. 예외. 형벌 규정. 형벌 규정이 있으면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재정 당지부터 소급해서 상실해. 그럼 이때 실익은 뭐예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때 이제 막 그 위헌 저기 뭐야? 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요거 재심 청구할 수 있어. 형벌 규정에 위헌이 되면. 왜 그래?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전에 유죄 확정 판결은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헌재법 47조 4.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게 위헌인 법률에 기해서 어떤 이제 이렇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간통죄 같은 경우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어. 그러면 최종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해서 요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요때부터요. 그래서 요 경우에 유죄 확정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그 전에 어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던 경우는 재심 청구 안 되고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아주 중요한.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의 위헌 심판을 할 수 있다. 위헌 심판을 재청을 할 수 있다. 자. 헌법 41조 1항의 위헌 법률 심판하고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점에서 자, 어떤 행정청이 갑에게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그럼 갑이 저 법률에 근거한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 취소 소송을 제기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 법률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기 때문에 저 법률에 대해서 저 법률이 위헌 법률이라고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해. 근데 법원이 저걸 받아들여줘서, 그러니까 이 법원이 요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받아들여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재청을 하면은 헌재가 저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해 주죠. 그러면 그 법률에 기해서 이 법원이 만약에 위헌이라고 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은 이 취소 소송을 받아들여 줄 여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게 41조 1항에 의한 위헌 법률 재청의 경우예요. 근데 자, 다시 행정청이 과세 처분을 했는데 많다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법원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과세 처분을 저 법률에 의해 근거했기 때문에 저 법률의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줘. 그래서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저 법률의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법원은 다시 이 취소 소송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 법원이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받아줘서 위헌 법률 재청을 해서 헌재가 저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할 수도 있고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심판을 청구해서 헌재가 저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은 요 사람이 위헌범 재청 신청을 했을 때 요걸 받아들여서 위헌범을 재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도 이거 없이도 법원이 취소소송 제기했을 때 직권으로도 저 법률의 위헌법률 재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헌법률 재청 신청인지 재청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1조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인 거고 요거는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이에요. 근데 본질은 이렇게 해서 결국 법률은 이 헌법재판소는 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래서 그런데 아까 그 법원이 이 법원이 위헌 법률 재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원은 뭐 각급 법원이 다 모든 법원이 다 포함되는데 대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이렇게 위헌 법률 재청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대법원을 경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대법원이 그 어떤 게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지 헌법재판소가 논의된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의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쳐서 헌법재판소 41조 1항의 위헌 심판 재청을 할 수가 있어요. 거쳐서. 그래서 다시 4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 재청, 위헌 법률 심판 재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 포함, 뭐 하급법원, 뭐 모든 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재청. 대법원 외의 법원이 1항에 재청을 할 때는 대법원을 거쳐야. 그 말이에요. 41조 1항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을 재청한 때에는 당의 소송 사건의 재판은 정지되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종국 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자, 다시 이렇게 과세청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이 취소 소송을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 판단하려고 했는데 저 법률이 이거에 근거가 됐기 때문에 저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문제될 것 같아서 직권 또는 위헌범 재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면 요 취소 시송의 재판은 정지가 돼요. 그러면 법원은 요게 합헌인지 위헌인지 딱 보고 나서 이 취소 소송을 요 헌재의 결정이 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재판이 정지되고 요 결정이 나오고 나서 요걸 다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저 재판이 정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헌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막 판단을 하는 동안에 저게 법원이 그냥 판단을 해버려. 그럼 그 제소기간이 도가서 저 재판이 확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68조 2항 헌법소원에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75조 7항에 의해서 만약에 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75조 7항에 의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41조에 의해서 위헌 법률 재청을 하는 경우는 요게 재판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재심 여부가 문제되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재청한 때에는 당의 소송 사건의 재판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교하셔야 될 게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재판이 정지가 되지 않아서 재판이 선고돼서 확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75조 7항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41조, 42조, 68조, 75조 이렇게 가는 구조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게 헷갈려요. 조합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도시정비법 조항, 그러니까 수용조항이에요. 수용. 수용재결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 수용조항은 수용재결 처분의 부여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의미가 아예 달라지죠. 그래서 재판의 존재성 인정.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결, 그러니까 자, 저 뭐 당사자고 뭐 누구건 간에 위헌 여부 심판 재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은 항고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자, 41조 4항 위헌 여부 심판 재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 당사자는 68조 2항에 따른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 관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재청 신청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아까 자 과세처분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저 법률에 근거한 것 같아서 저 법률의 위헌 여부 재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어요.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68조 2항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면 되지 위헌법률 신청, 재청 신청했는데 기각 결정했는데 다시 위헌법률 재청 신청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자, 자, 이 경우 당의 동일한 사유를 다시 위헌여부 재청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자, 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당사자 당해자 소송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재청 신청할 수 없다는 거. 확정된 유죄 판결의 처벌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만 재심 결정 이후에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안 들어오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반대로 했는데 이게는 재심 절차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재심 절차는 2단계 구조예요. 이거를 이렇게 먼저 알려줘야죠. 자, 재심 절차는 재심 개시 절차하고 재심 심판 절차 두 단계로 나요.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는 자, 재심 사유 뭐 민소법, 형소법에 이제 재심 사유가 이렇게 한정돼 있죠. 왜냐하면 그 확정 판결을 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는 자 재심 절차는 재심 개시 절차와 재심 심판 절차를 나누는데 재심 개시 절차는 뭐냐면 재심 사유 유무만 심사해서 다시 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것이나 판단하는 과정 사전 절차.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 심판 절차로 넘어가서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된 이후에 다시 통상의 공판 절차가 그러니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하고 재심 심판 절차로 나뉘는데 형사소송법의 재심 절차는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 사건에 대한 두 단계 절차. 따라서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요구하고 관계되겠어요? 요구하고는. 아, 요구하고 관계되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시 개심 결정 이후에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